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난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 있죠? 어떤 동영상이냐면, 집착을 내려놓는 거.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마음 공부다. 집착이 괴로움이다. 그게 중독이다. 이렇게 동영상 올렸어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마음 공부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때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걸 올렸더니, 밑에 댓글 다신 분 중에, 아, 혜라님, 집착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집착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하셨어요. 2탄 올려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2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론 쉽지 않아요. 마음에 집착이 올라와서 꼭살 빼야 돼. 그러는데, 자, 이 마음을 내려놓자? 짠! 하니까 내려놔줘서 머리로 하려고 노력해서, 아, 내려놓자? 딱 그래서 짠! 내려놔서, 아, 이제 살안 빼도 되겠네? 아이고, 파내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죠. 머리로 이렇게 바로 조종이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괴로움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집착 내려놓는 방법이 단 거예요. 그 마음 에너지를 어떻게 집착을 끊고 그렇게 내려놓나. 불가에서는 탐진치를 버려라 할 때, 아니, 버리고 싶죠? 탐진치를. 그렇잖아요?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를 누가 갖고 있고 싶겠어요? 딱 올라오면 얼른 내려놓고 싶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세요? 분노가 올라왔을 때, 내려놓자? 그래서 딱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센지 그냥 훅 달려가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자! 이래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막 훔치게 되고, 그 에너지에 딸려가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조계종에 계셨던 스님 한 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은사 스님이. 하심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놔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왜안 되더라는 거야? 어떻게 내려놓지? 내려놓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명상 여기 명상 수련하는 요 단체 카페에 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내려놓더라는 거죠. 수행 후기에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끝내는 깨달음의 목을 메시는 분인데. 여기 와서 이 법을 공부해보고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참법이구나. 마음을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네? 이런 환타스틱한 길이 있어. 하면서 이분이 이제 스님을 그만두고, 그 법복을 벗고, 오셔서 환속해서 지금 저의 제자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내려놓고 많은 분을 도와주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꿀팁 같은 시간을 드립니다. 일반인도 조금 할수 있게끔 설명을 제 나름대로 좀 가능한 한 쉽게. 쉽지 않지만 쉽게. 그게 저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쉽게 한번,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마음의 에너지를 좀 집착하는, 막 이렇게 움켜쥐는 이 에너지를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소통해 보겠습니다. 자, 소통하기 전에 제가 딸기 하나만 먹고. 괜찮죠? 목이 답답해요. 마르니까 이럴 때는 딸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딸기는 우리 주방장님이 시장 갔을 때 저만 몰래 한폭 사다 준 거야. 되게 더 맛있어요. 몰래. 몰래 사다 준 거. 한개 먹는 게.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집착을 그렇게 올리는 그 에고가 누군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 에고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마음은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은 에너지고 생명체예요. 힘이 있단 말이야, 에너지니까. 그리고 생명체야. 절대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집착이 딱 올라왔는데 이거를, 내려, 안 되죠. 얘 생명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래서 그 생명체가 누군가, 그걸 우리가 에고라고 그래요. 목숨 줄이는 에고. 마음이지만 생명체거든요. 그 에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에고가 누구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에고예요. 버림받은 에고란 말이야. 응? 모든 인간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내 뜻대로 안될 때. 여러분, 대학에 꼭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그리고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근데 죽을까봐 너무 두렵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무서워.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못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내가 어떤 내 뜻이 있어. 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이거를 안될때 우리는 그걸 버림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학에 딱 붙어서 어떤 기분이에요? 구원받은 기분이죠? 그렇지? 어디 사형장에 끌려갔는데 다 죽었는데 나만 어떻게 실수로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기분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될때 구원받은 마음이에요. 내가 뜻 원하는 대로 안될때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그 버림받은 마음이 막 너무 무서워. 그걸 경험할까 봐. 그 마음을 느낄까 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게 될때 너무 열등하고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버림받은 애고가 느끼는 마음 중에 제일 큰게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너무 긴장불안 올라오면서 수치스러워. 이런 내가 버림받은 내가 너무 창피해. 구원 못 받고, 버림받은 내가, 엄마한테 가서, 언니는, 나 1등 했어, 엄마. 이러는데, 나 꼴찌에서 할때 여러분 어때요? 되게 수치스럽지. 그리고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얘! 너, 내 딸이 아니야, 너는. 어떻게, 언니는 잘하는데. 이럴까봐 너무 두렵잖아요. 그리고 너무 서러워. 그렇게 엄마가 뭐라고 버리면. 넌 그거밖에 못해! 이럴 때. 그래서 버림받은 애고가 올라와서 집착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집착을 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착이 센 사람은 왜 센지 이제 아시겠지,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버림받은 경험이 많아. 내 뜻대로 안된 경험이 많아. 어린 시절부터 너는 못생겼다. 너는 공부도 못한다. 너는 왜 태어났니? 라든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말과 내가 원치 않는 취급을 많이 당했어. 버림을 많이 받았죠? 이런 사람일수록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집착이 올라와요. 절대 버림받은 마음 인정 안 하려고. 버림받은 경험 정보가 작아요. 그 에너지가. 그러면 좀 쉽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만의 버림받은 에너지가 그러면 그 버림받은 두려움, 수치와 서러움도 이렇게 큰데, 그걸 느끼고 싶어요, 애고가? 안 느끼고 싶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버림받은 마음이 딱 올라오려고 하면 절대 안 보고 집착을 딱 쓰는 거예요. 절대, 절대 이거 안 느끼려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집착이 버려지려면 버림받은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버림받아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상태, 너무 서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시당할까봐 긴장하는 그 마음을 느껴주면, 그 마음을 느껴주면 이 집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절대 거기로 안 들어가려는 게 에고예요. 여러분이 느껴주기 싫은 게 어떤 게 느껴주기 싫죠? 두려움, 수치, 서러움, 비참함, 열등감 안 느끼고 싶잖아요. 오직 어때요? 우월감. 그리고 존경받는 마음, 인정받는 마음, 행복한 마음, 성취하는 마음, 뺏은 마음 이런 것만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만 쓰고 사는 거죠, 모든 애고. 그래서 그렇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얼마나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얼마나 버림받은 두려움과 수치로 쑥 들어갈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도력이에요. 얼마나 수행의 그 법력이 있는가, 도력이 있는가, 거기로 잘 들어가는가. 자기가 쑥쑥 잘 들어가서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그 집착의 목숨줄 애고를 딱 죽이고, 죽어서 두려움으로 딱 들어가서 인정하고 이걸 내릴 수 있게 되면, 그 힘이 커지면 나중에 남도 거기를 확 집어넣어서 그 애고의 목숨줄을 끊어서 집착을 내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스승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애고를 같이 죽여줄 수 있을 때. 혼자 못 들어가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분들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헤라님, 나 진급 안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헤라TV에서. 너무 무서워요. 나 진급 반드시 해야 돼. 난꼭 진급할 거말 거야. 나 진급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진급에 집착하고 있죠? 왜? 내 뜻대로 원해. 내 뜻대로 되는 건 진급하는 거야. 그런데 진급을 못해.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 10년 동안 진급을 못했대요. 그때마다 버림받은 마음을 느꼈고,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절대 안 느끼고 싶어요.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해. 이 집착이 있는 한 진급이 안 돼요. 집착은, 이 에너지는 절대로 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방해꾼이니까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본래 안에서 진급할 확률 50%, 진급 못할 확률 50%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해. 이게 순리잖아요. 에고는 오직 진급할 거야. 이 마음만 느끼지 진급 못한다고?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싫어. 다 뺏긴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리고 무시당할 것 같아. 안 느껴.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권리는 어떻게 하죠? 느낄 때까지 상황을 가져와요. 인정해. 이렇게. 인생은 내가 버린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서 깨닫는 그 과정, 학교가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인정 못한 마음은 본래가 계속 그 상황을 갖다 주면서 인정하라고. 버림받은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는 애고일수록 어때요? 상황이, 현실에서 계속 버림받은 현실이 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이 와. 마음을 느껴! 오만하게 왜안 느껴? 하면서 계속 갖다 줘요. 절대로 미움받는 걸안 보려고. 미움은 안 느끼고 사랑에만 집착한 사람은 계속 버림받은. 지금 미움받는 현실을 갖다 줘요. 미움이 느껴지는 현실을. 미움 인정하라고. 그때 인정해서 버림받는 마음을 탁 느껴주면, 미움을 느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바로 변해요. 왜? 아, 이제 네가 인정했어? 미움 인정했어? 그럼 자, 사랑받자. 이렇게. 아, 떨어진 거 인정했어? 자, 그럼 붙자. 이렇게. 그래서 그 버림받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현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집착만 쓰고 달려가면 사실은 그렇게 집착으로 이루어진들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 집착 에너지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내려놓고. 실패와 성공을 계단처럼 밟아 올라간 사람들. 실패할 때 버림받은 마음이죠. 이거 느끼면서. 성공한 마음, 실패한 마음, 구원받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을 느끼면서 성공한 사람과 그냥 실패한 마음 안 느끼고 이렇게 집착으로 올라간 사람은 언젠가 한 방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잡고 있을 때, 성공을 잡고 있을 때이 집착 에너지를 잡고 있으니까 엄청 괴로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래서 그 버림받은 마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헤라팁에서 그분한테 이번에도 진급에서 떨어져요. 이러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이. 일부러 버림받은 마음 느끼라고. 떨어질 거야. 응? 헤라님은 다 알지? 자, 떨어져요. 그랬더니 막 눈물 나고 막 너무 서럽고 무섭고 창피하대. 또 이제 창피당할까 봐. 그래서 자, 아무개님 이제 연단하면서 느껴보세요. 그 두려움과 수치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막 연단하고 두려움 수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에 공포영화 보세요. 자, 여러분 공포영화 보면 여러분이 버림받은 두려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공포영화에서 보면 대부분 뭐 귀신이나 괴물이 막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이때 삶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 중에 제일 센건 뭐죠? 삶에 대한 집착이야. 그러니까 막 삶에 대한 어떻게 살려고 집착이 올라오는데 괴물은 올라와서 막 쫓아서 날 죽이려고 해. 그러다가 막 죽어. 막 이럴 때, 막 집착이 올라와요. 삶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 공명에서. 그쵸? 막 올라와. 이렇게 느끼다가 막 괴물이 와서 날 죽이려고 할 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으로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 또는 범인이. 스릴러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누군가 이제, 뭐, 나를 찾으러 온,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가 막, 나는 커튼 뒤에 숨어 있는데. 막 이때 어때요? 두려움, 이때 느끼는 긴장불안 두려움, 들킬까봐 두려운 거,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게 잘 올라와요. 버림받은 두려움, 죽임당하는 공포. 이것도 내가 삶에 대한 집착이 인간의 가장 기본의 집착이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움. 이게 가장 버림받은 두려움의 기본인데, 그걸 건드려주죠, 공포영화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청산하세요 그랬어요. 청산은 뭐예요? 느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만약에 그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공포영화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왜 저렇게 도망 다녀? 그냥 죽지. 귀신이 왜 무서워? 나 죽이면 그냥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 분도 없잖아. 영화를 보면서 막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안 죽으려고 하니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집착 쓰면서 괴롭고. 괴물이 날 죽이려고 할때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두려움 느낄 때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가 수치스럽고 이거 다 느끼게 돼요. 공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애고가 올라오는 거죠. 애고가 다 죽으면 편안합니다. 이렇게 탁 봐요. 편안하게. 아, 도망을 다니네. 왜 저럴까? 뭐가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많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밤새도록 정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헤라TV에서 쐈잖아요, 쿠폰을. 크게 쐈어요, 통 크게. 왜? 헤라님, 빰빠라밤 붙었어요. 왜 붙었을까요?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고,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스러운 나 인정하다 보면, 버림받은 마음 느꼈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나 인정하니까, 본래가, 인정했구나? 그럼 그냥 붙어도 되겠다. 이렇게. 또 인정 안 했으면, 느껴. 왜 안 느껴? 하고 또 버림받은 상황을 줬을 텐데. 인정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조언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조언을 한 가지만 해주시면, 헤라님은 어떤 조언 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래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놀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실패하려는 위기가 오고,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실패한 마음,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마음,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고 느껴주십시오. 느끼고, 다시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을, 할 것 같을 때,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서 느껴주고, 느껴주면 상황은 바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도전하세요. 그랬다 또 어느 정도 잘 되다가 또 실패 위기 상황이 오면 또 그때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 인정하세요. 실패한 마음 인정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상황이 조금 좋아질 겁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세요. 계단처럼 계속 출렁출렁 이렇게 올라가면 끝내는 성공하게 될 겁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조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을 못해서 절대 인정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버림받은 상황이 오면 또 쉽게 포기를 해요. 아, 버림 진짜 받았구나. 그게 마음인데. 마음만 인정하면 상황은 또 바뀌어서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 이제 버림받았어. 하고 그 사업을 접거나 포기하거나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 1000번째 발명했죠? 999번 실패하고. 근데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999번 실패한 게 아니라 999번에 걸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버림받은 마음만 인정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때 그 마음은 아, 실패한 마음이죠? 그 마음만 인정했지 현실에서 중단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면 이렇게 인내심이 강한 인간, 실패를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성공을 향해 가는 거죠. 현실의 해결도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와서 버림받은 마음을 청산하는 순간 더 이상 버림받은 현실은 필요 없거든요. 본래가 버림받은 현실,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을 보내준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버림받은 마음을 느끼지 않고 자꾸 집착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집착을 내려놓고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 응? 그 아까 그 댓글 다신 우리 그 수행자분은 집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데 집 살려는 집착이 올라온 거예요. 계약금까지 냈는데도 집주인이 안 판다고 했대. 왜? 내 집착 때문에 버림받은 마음 느끼라고. 그걸 느껴주면 마음이 변하거나 살 수 있게 돼요.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는 거야. 지금 시세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돼. 아니요. 현실의 고공행진을 안만 해도 집이 아무리 한 채 없어도 내가 내 버림받은 마음 인정하면 나는 살 수 있게 되고요. 남들이 다 집이 남아돌아 가서 사도 내가 집착으로 이러고 있으면 나 혼자 못 사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무의식이 다예요. 각자 무의식의 우주가 다 다르지 현실에서 뭐 우주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누구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호황인데도 한푼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무의식이 창조하니까.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가장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에고예요. 왜? 너무 괴롭거든요. 그거 느낄 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무섭고. 응? 근데 그걸 인정하고 느끼여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착을 계속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매달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손을 놓게 되고 아주 그냥 높이 올라간 다음에 손을 놓으면 더 큰 괴로움을 당해요. 조금 올라가서 얼른 버림받은 거 인정하고 또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좀 편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기가 힘들지 버림받은 애고 인정하는 쪽으로 나중에 쉽고요. 또한 오랫동안 버림받은 애고를 안 보신 분 혼자서 들어가기 힘드니까 마음 깨우기 명상 왔을 때 저에게
힐링 세션 신청하는 경우 많죠? 그럴 때 제가 같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 줘요. 혼자 못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공포영화 봐도 헤라님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무렇지 않아요. 이분은 득도하신 게 아니라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부리면서 집착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공동묘지에 가도 안 올라오고 밤에 12시에 두려움이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번지점프에도 안 올라가고 낙하산으로 막 뛰어내리고 이래도 안 올라간대요. 이분은. 또 여자 파일럿 했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기 명사 프로그램에 와서 저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처음 들어갔대요. 태어나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애고가 계속 이게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이 집착에 괴로움을 쓰면서 평생을 살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또 손을 놨으면 얼마나 추락하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서러움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버림받은 마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한 방에 떨어지면 그 아픔이 어때요? 죽어버리는 거지. 너무 두려워서. 인간의 아픔은 버림받은 두려움과 수치, 버림받은 마음이 최고 아프거든요. 그게 면역력이 생겨야 돼. 내성이 생겨서 단단해져서 웬만한 버림받은 마음 잘 느끼고 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뭐 웬만한 고통에도 역경에도 고통과 역경은 버림받은 마음을 느낄 때 고통이라고 느끼고 역경이라고 느끼거든요. 에고는. 그래서 그 숨통을 잘 끊어주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처음에 혼자 못할 때는 스승이 같이 가서 다 스승과 같이 손잡고 무의식 들어가서 죽을 때는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딱 죽고 나서 너무 힘들면 또 안아주고 괜찮아. 아까 얼마나 힘들었죠 우리기 하고 또 사랑도 딱 주니까 그쵸? 다시 회복력이 빨라요. 그래서 혼자 너무 버림받은 거로 안 들어가는 분, 이 동영상을 보고도 안 들어가는 분은 마음 깨우기 명상 와서 저와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 연습은 꼭 필요해. 왜? 이 삶은 구원받은 마음만 느낄 수는 없어요. 8:2 심한 분은 9:1로 버림받은 마음과 구원받은 마음, 미움과 사랑,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설계돼 있단 말이야. 이 지구의 별에서의 생활은. 그걸 잘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내 뜻을 성취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 그래서 첫째는 그렇게 공포영화 보면서 삶에 대한 집착, 집착 중에 가장 센 밑바닥의 기본적인 집착이죠. 그거를 놓고 죽음의 공포,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의 가장 액기스인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해서 두려움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 인정하기 멘트를 하시면 돼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예요. 이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남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하면서 멘트를 해서 버림받은 내 마음, 벌벌 떠는 두려운 내 마음, 수치스러운 내 마음을 자꾸 인정하는, 특히 거울 보면서 마음 인정하기 멘트를 자주자주 해줍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 버림받은 마음을 잘 인정 못하는 분은요. 신장혈. 신장혈이 막혀있는 분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두려움이 세니까 신장혈에서 거기가 딱딱하게 신장이 두려움을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두려움 파동이 거기로 쑥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주니까 꽉 막혀서 올라와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계속 느끼는 게 괴로워서 아예 안 느껴버리게 된 거죠.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장혈 그리고 이 신장이 괜찮은데 두려움을 못 느끼는 분은 위장혈. 이렇게 두려운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수치의 에고는 위장에 많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고여있는 경우가 많고 두려움의 에너지는 신장에 고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몸치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에 동호회도 많고 설명 많죠. 부항 뜨는 거. 그렇죠? 신장열과 위장열. 부항을 많이 뜨거나 침을 맞거나 침 잘 놓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침을 맞거나 또는 마사지, 경락 마사지 같은 거를 해서 위장과 신장을 많이 치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견성회원님들은 연단을 많이 해주세요.
연단. 그리고 요즘은 뜸뜨고 이런 데 많더라고요. 전신 숙뜸. 네, 전신 숙뜸 같은 것도 써서 기혈을 많이 뚫어줘도 잘 느낄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주 신장이나 위장이 많이 고장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자기 뜻과 반대인 경우로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이 많이 올라와요. 버림받은 두려움이. 그러면서도 저는 청산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집을 꼭 사고 싶어. 그 집착이 떴을 때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난 집을 못살 거야. 이 마음을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두려움이 안 느껴지고 막 살기만 올라와. 왜 집을 못 사는 거야? 나는, 응?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 땐 지금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그 분노를 대신 느끼는 거죠. 천천히. 나는 집이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집이 없는 남자입니다. 난 절대로 집을 못살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인정하게 해보세요. 두려움으로 들어가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버림받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느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 자체가 충분히 마음으로 인식이 될때 상황은 변해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남자입니다. 이럴 때그 버림받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느낌이 와야 내가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나 버림받은 거죠. 이때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이때 이 버림받은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이 마음이 딱 느껴지면 나는 그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현실은 조금 이따 바뀌어요. 내가 집을 못 샀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너를 버리겠다고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난 버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때 그걸 안 보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 괜찮아. 더 좋은 데 가면 돼. 이렇게 안 봐요. 많은 분들이 그걸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현실이 바뀔 것을. 이런 식으로 집착으로. 아유, 내년에 더 좋은 대학 가면 돼. 아유, 그 사람이 날 버린 거, 이별 통보한 거는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런 거야 하면서 안 보잖아요. 우리 헤라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헤라님을 만난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구원받는 현실이 나오니까요.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이거가 인정될 때까지 계속 버림받은 현실이 와요. 그래서, 어때요? 삼재라고 하죠. 악운은 겹쳐서 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대학이 떨어졌더니, 멀쩡히 있던 여자친구까지 날 떠나더니, 그러더니 지금, 되고 있던 일까지 잘 상황이 틀어주고, 막 이렇게 막 연이어서 악재가 일어나는 건 내가 버림받은 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본래가 인정해야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해야 돼. 내 마음을 돌이켜야 얼른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올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왜 그랬어? 이러지 말고 얼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있을 때는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딱 인정하고 보니까 버림받은 게 뭐야? 이렇게 뜨는 경우 있어요. 버림받은 게 뭐야? 이렇게 마음으로 이게 뭐지? 이럴 때는 내가 버림받은 마음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못 느낄 때는 지금 뭐가 올라와 있을까요? 버림받은 마음을 두려워서 버리거나 수치주는 마음이 올라와 있으니까 멘트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남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껴야 돼. 아, 두렵구나. 수치스럽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충분히 두려움과 수치심이 잘 느껴질 때, 그 다음에 나는 버림받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로 들어가서 버림받은 마음이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분은 이런 분 있어요. 두려움이 뭐지요? 혜라님, 수치심이 뭐지요? 이런 분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그 두려움과 수치를 못 느끼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온갖 일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거 인정 안 하고, 두려움 수치를 인정 안 했으니까 본래가 너! 두려움도 모르고 수치도 몰라 인정해 하면서 막 두려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계속 처맞고 살게 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빨리 마음 깨우기 명상에 오셔서 두려움, 수치도 인지하고 마음을 이렇게 좀 느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이 동영상 강의 보면서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수치를 모르는 분은요, 영화를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렵고 수치스러운 상황,
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아, 저거, 수치는 뭔지 알죠? 아, 창피하구나. 예를 들어, 동양을 갔더니 막, 응? 물을 확 끼얹고,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어우, 창피해. 이거 올라오잖아요? 네, 그 수치구나. 또 막, 쫓겨났어, 집에서. 이혼당했어. 막 이럴 때, 아우, 두렵구나. 이렇게, 두려움, 수치심이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영화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좀 인정하고 연습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로 들어가 보고요. 아직 마음 공부에 입문하셔서 했는데도 내가 버림받은 애고를 한 번도 인정을 못했어. 즉,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버림받아서 두려운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는데, 그걸 인정하는 그 속으로, 그 무의식으로 못 들어간 분은요. 자, 코로나 사태가 조금 풀리고, 프로그램이 재개가 되면, 헤라님한테 와서 헤라님과 같이 들어가면 돼요. 헤라님은 처음에 저 같은 경우 제가 먼저 무의식 속에 그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그 애고가 버려졌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딱딱하게 안 느껴져요. 이런 분도 제 손을 잡으면 무의식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그 버림받은 두려움과 수치도 느끼고 버림받은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 버림받은 마음을 딱 느끼고 나면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때 사랑받은 마음까지 연결해서 딱 사랑까지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느끼게 되면 용기가 또 생겨요. 아, 좋은 거구나. 버림받은 마음 느끼면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네? 그럼 현실에서 좋은 일이 생기지요.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 버림받은 마음 충분히 느끼고 사랑 느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지요. 그러면서 에고는 몸으로 알아가는 거. 아, 버림받은 마음도 나쁜 게 아니야? 느껴주면 바로 본래가 사랑을 주고 그러면 내 현실은 이렇게 재미있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마음 공부는 참 재밌어요.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소소한 그런 어떤 마음 느끼는 재미, 또 그거보다 훨씬 큰 현실을 창조하는 거대한 이 마음의 염력을 체득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번 버림받은 마음 인정해서 사랑 한번 느끼고 본래한테 큰 선물을 받아 현실이 바뀌는 큰 일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죠. 마음에 대한 믿음. 마음은 절대 날 버리지 않는구나. 버림받은 마음조차도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그 마음은 결처보훈하는구나. 마음의 특성이 있죠? 결처보훈. 사필귀정, 자업자득. 전부 마음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은 그게 어떤 마음일지라도 열등감, 수치심, 버림받은 마음, 죽임당한 마음, 아주아주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요. 버림받은 마음이 그 전형적인 예죠. 인정해주면 반드시 구원받는 현실이 오지요. 결초보, 자업자도 그 마음이 세상을 창조해요. 버림받은 마음 인정 안 하면 버림받은 현실이 펼쳐지고, 미운 마음 인정 안 하면 미움의 현실이 펼쳐지고, 비난받은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비난받는 현실이 펼쳐지고, 현실을 만들죠. 자업자도 사필귀정. 내 현실은 내 마음이 창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착하게 잘 살았어 해도 내 현실이, 아, 이게 미운 현실이네? 그러면 사필귀정의 원리로 볼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원리가 틀릴 리 없거든요. 나는 착하게 잘 살았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쿨하게. 아, 나는 이기적이고 아직 못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자기를 폄하하고 이런 분 중에서 보면 상황은 괜찮아. 현실 나타난 상황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의외로 마음을 잘 인정하고, 자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딱 마음 그릇만큼만 현실의 상황을 갖다 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이고, 얼마나 선하게 세상에 사랑을 주면서 살았는지는 현실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죠. 사필귀정의 원리로 세상은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사필귀정의 원리는 내 대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자식이 있는 부모는 남에게 잘못하지 않는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그래요. 대를 이어서 업보는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큰 작업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잘 사는 게곧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거죠. 내가 불행해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롭고, 사회에도 내가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라 내가 불행한 건데, 사회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힘들면 국가와 민족이 힘든데, 출발은 다 나에서 출발해요.
온 인류가 행복하려면 그 출발은 나의 행복. 그렇죠? 그래서 내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해서 마음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온 인류가 행복해지고 마음을 인정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거라. 내가 마음 인정, 마음 한 자랑 인정하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아시고, 내 삶을 구원하는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버림받은 마음을 버리지 말고, 그 이쁜 아이를 한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딸기 먹으러 갈 거예요. 맛있는 딸기 여러분도 드셔보실래요? 딸기 드세요,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아우.